안녕하세요, 파브르 2세입니다. 제가 좀 지금 신이 났는데요. 보시면은 제3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가 열려요. 6월 20일에서 6월 23일 무려 4일간 곤충 좋아하시는 분들 다 오셔야겠죠. 장소는 서울이고 하계올력에서 열립니다. 세택 제1전시관에서 무려 4일 동안 열리는데, 이거 왜 꼭 가야 돼요 할 수도 있는데 참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장료가 없다는 거죠. 개이득이죠. 공짜예요, 공짜. 오셔야죠 당연히. 그리고 보시면은, 아 이건 장소구나. 오시는 방법이에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시면 됩니다. 잠깐 지금 동영상 정지하셔서 어떻게 오는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재생하시고 보시면은, 자 여기 다양한 이제 식전 행사, 아 식전이 아니구나, 개막 행사가 있어요. 자 기념 촬영까지 있고, 보시면은 여기 경진대회 무려 15종목이에요 크, 곤충을 15종목?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요. 이렇게 재밌는 행사가 있다니 사람들 당연히 많이 오셔야겠죠. 이렇게 곤충 만지는 체험들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참여도 할 수 있어요. 진로 체험까지 있어요.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 나도 이렇게 프렌즈처럼 이런 매장을 차리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곤충 관련 뭐 행사 매장 이런 걸 다 하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진로 상담을 하러 오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곤충샵들하고 파충샵들도 옵니다. 무려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곤충샵들 그리고 파충샵들 이런 데가 와요. 파충류하고 곤충은 서로 뭐랄까, 사실은 곤충의 천적이 파충류죠. 그런 파트로 지금 이렇게 전시가 이루어지는데요. 오시면은 다양한 파충류들하고 다양한 뭐 생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곤충 업체들 다 하나같이 유명한 곳들이죠. 다들 들어보신 곳들이에요. 그리고 파충류샵, 다트샵, 크랩박스, 아트랩타일, 우스랩타일, 서빈의 사육방, 멍이멍이, NJ카멜레온, 챔프크랩. 와 진짜 갑각류 뭐들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카멜레온, 그리고 뭐 절지류, 그 다음 파충류들까지, 양서류들까지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오니까요. 오셔서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구경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자세한 디테일한 행사와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이것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잠깐 정지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은품 나눔 행사, 오 선착순 200명 이것도 개이득인데요. 오 와 이렇게 곤충용품도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 다양한 이렇게 체험 행사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윙아트, 윙아트가 진짜 멋있어요. 이게 곤충의 날개로 아마 만든 거일 텐데, 뭐 비단벌레라던가 나비 날개로 이렇게 만든 것들 보시면 진짜 입이 쩍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멋있어요. 설명은 이 정도면 다 드린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인터넷 신청, 아직 신청 접수 가능하네요. 이게 뭐냐면은 경진대회 참여하고 싶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 내가 곤충으로 좀 짱 먹는다 하시는 분들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영상 이렇게 끝나면 좀 그렇고요, 뭐라도 뭔가 받아가시는 게 있어야겠죠. 보자, 프렌즈 하면 단체 업조 사슴벌레죠. 얘가 지금 끝에 있으니까 얘 열어보자. 이 영상 댓글에다가 저 누구누구인데요 저 거기 구경 갈 거예요 이렇게 달아주시고, 저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댓글로다가 저 누구누구인데 가가지고 이벤트 참석할게요 라고 달아주시면은 오셔서 이걸 하실 수 있어요. 저랑 가위바위보를 두 번 하셔서 다 이기시고, 그 옆에 또 데스페라도 군이 있거든요. 데스페라도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두 번 연속 이기시고 동생한테 두 번 연속 이기세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만약에 성공하시면 제가 첫 번째로 성공하신 분한테 이 단체 넓적 사슴벌레를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얘 턱이 약간 눌렸을 텐데. 자. 아, 그렇네. 왼쪽 턱이 살짝 눌렸어요. 얘 말고, 아이고, 아파라. 얘 말고 제가 더 좋은 거 드릴게요. 보자. 가위바위보로 데스페라도를 이겨야 되니까, 여기 있다. 데스페라도 1라인을 줘야겠죠? 자 봅시다. 짠, 데스페라도 1라인 3만원짜리 개체네요. 54mm짜리 좀 작긴 한데 어쨌든 단체 업적 사슴벌레를 가위바위보 이기면, 물론 첫 번째 분한테만 드린 거지만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거니까
받아가시면 좋겠죠. 크, 이쁩니다. 작지만 데스페라도 단신 업조 사슴벌레 인라인 수컷이에요. 오셔서 꼭 받아가세요. 영상 보시고 행사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